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싸움.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.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. 아멘. 에베소서 6장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.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만큼 어디에 어떤 전쟁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돈과 씨름하고 있습니까? 명예와 씨름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? 우리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파괴시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이 화인마저도 지옥분에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과의 전쟁 곧 싸움이 돼야 합니다.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?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했습니다.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마귀의 기능을 모릅니다. 마귀의 지능도 모릅니다.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가 우리를 어떤 괴계로 망치는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토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컴퓨터 이상으로 좋은 머리를 지었지만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. 이만큼 마귀는 인간을 능히 속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성경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속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마귀가 못 살게 만들어서 속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. 불순종의 죄의 결과를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과를 바빴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그 피로 내 죄를 사해서 죄와 씨름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마귀사단 귀신을 몰아내서 그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예수님으로 고쳐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예수님으로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이기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니 이 모든 것은 기도와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. 성도요 오늘도 나는 씨름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죽이려는 자가 먹으려고 수없이 쳐들어올지라도 나는 백번 천번 다 이겨야 산다는 절대 절명의 영적 세계를 알면서 오늘 또 예수로 그의 피로 회개로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천국 갈 때까지 언제든지 씨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